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내거 하고 싶은 아이 영상을 수도 없이 보아도, 아이고, 단가가 있다. 아이고, 베란다에서 너무 컸다. 그러면 제가 누굽니까? 구독자님, 저도 베란다에서 키우잖아요. 농장 말고 우리 집에 베란다에서, 우리 집에 베란다에서 키울 만한 내거 하고 싶은 아이 영상 소개합니다. 자, 니카금이 비싸서 못 샀다고요? 아이고, 그런 소리 이뻐요? 아이고, 진짜 이뻐. 아이고, 세상에. 자, 니카금이 가격대를 보시면, 자, 얼마요?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내거 하고 싶은 금액 최고입니다. 내거 하고 싶은 가격 사이즈. 아이고, 세상에, 이뻐요? 니카금 철화? 생얼 군생? 단가 다 5, 6만 원 이상 하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가 바로 얼마예요? 만 원. 다 제가 세 보니까 3두 정도 됩니다. 니카금. 자, 요 아이들을 애오니움 속의 아이라고 합니다. 자, 애오니움 속의 아이들 중에서 그저 우리 베란다에서 키울 만한 아이들 소개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 마리드, 적신고생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얘는 또 얼굴이 몇 개냐? 얼굴이 몇 개야? 가격이요?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입니다. 이름이 다 쉬운 애들만 골라왔어요. 아유,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마리드. 자, 제가 마리드. 자, 이뻐요. 자, 마리드. 적심군생.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 12,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0,000원입니다. 아이고, 이뻐요. 마리드예요, 마리드. 7.5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마리드 보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아이는 그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핑크 마녀인데, 오늘은 두 개를 소개하겠어요. 핑크 마녀. 자, 어떻게 두 개요? 요 아이는 적심군생이긴 하나, 이렇게 로제시 하나씩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소개할 아이는 가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나는 핑크 마녀를 CR 철화달라. 아이고, 이렇게 생장점이 따따따따따따 붙어 있는 걸 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장점이 떨어져 이렇게 단독적으로 이렇게 얼굴이 하나 또 하나 이렇게 얼굴이 하나씩 있는 애를 생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얘기 안 하시면 제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딱 집어서 드리고, 나는 군생을 갖고 싶다. 이 아이는 핑크 마녀 군생이라고 주문하시고,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핑크 마녀, 철화, 군생 모두 다 15,000원짜리. 아, 얘네는 12,000원이네요. 만 원이 아닙니다. 응? 자, 그다음에 나는 철화를 갖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생장점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애기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핑크 마녀, 군생과 그 다음에 철화는 다 가격이 15,000원짜리 짝대기하고 12,000원입니다. 어머, 나 이거 또 헷갈리게 12,000원 또 주문받게 생겼네. 자, 12,000원이에요. 얘는 핑크 마녀 군생입니다. 얘는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다 아시죠? 아이고, 그럼. 자, 이름 쉬운 애들만 골랐습니다. 아이고, 얘네들 다 어디서 왔는지 이름을 그냥 다 어렵게 지었더라고요. 그럼 제가 누굽니까? 아유, 나 이름 어려운 거 못해. 똑같아요, 구독자님. 나도, 그죠? 나도 저기 숫자가 6학년 몇 반인데. 자, 그다음에 구독자님들, 내가 요 아이 소개합니다. 가격이 끝내줍니다. 비욘세라고만 주문하세요. 비욘세. 무지개 금까지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돌기가 있고 색감이 예술적으로 생긴 아이. 자, 비욘세 제가 12,000원짜리 만 원에 드립니다. 12,000원짜리 만 원에 드립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 아이를 강조하냐면, 제가 초보맘 시절에 20년도에 이 아이가 한 8, 9만 원 했나요? 세상에 못 샀어요. 그렇게 갖고 싶은데. 저는 돌기를 좋아합니다. 또 이런 색감을 좋아합니다. 못 샀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름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비욘세 무지개금 12,000원 짝대기 만 원입니다. 세상에. 자, 얘는 예술입니다. 얘네들을 다 예술이에요. 이쁘잖아요.
이쁘잖아요. 자, 그다음에 요거 애우님 하나 더 가야 돼요. 마이 바흐. 아니, 반바흐, 반바흐. 반바흐 CR. 철화 생장점이 엮였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저희 옛날에 할로윈 철화 뭐 이런 아이들 보면 전부 다이 철화가 정말 예뻐요. 제가 5년 키운 아이 있어요. 요 정도 구매해서 아직도 통판의 철화로 5년 동안 키운 아이가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반바흐 CR. 반바흐 CR. CR은 생장점이 엮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장점이 엮여. 따따따따딴딴딴. 자, 요 아이는, 자, 가격은 12,000원짜리가 10,000원에 소개합니다. 이름표가 왜두 개예요? 아유, 이렇게. 자, 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완용 속의 아이들을, 제가, 베란다에서 키울 만한 내거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못했던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얘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이뻐. 마리드 적심군생. 마리드 이뻐요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애완용 속의 아이들로 소개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유기 농장 이와랜드입니다. 요즘에 장안에 가장 핫하고 나도 내거 하고 싶은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애완용 속의 아이들 중에서 새로 나온 것 중에서 아이고 그건냐 우리 베란다에 너무 컸잖아. 맞습니다.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알맞는 사이즈와 가격대를 오늘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들 소개받았잖아요. 세상에. 묵혀보세요. 입장이 조금은 많이 짧아집니다. 이 메듀사 대품은, 맞아요. 6개월 정도 묵혀보니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우리 기대합니다. 입장이 짧아지고 예뻐지는 그날까지. 자, 오늘은 그린 에메랄드를 처음으로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제가 누굽니까? 분갈이 달인이에요. 자, 식물 재테크 달인에서 분갈이 달인으로 제가 이제 재탄생했습니다. 그린 에메랄드인데 정말 예쁘잖아요. 야, 다 붉은 톤이더니 얘는 정말 이뻐요. 자, 그린 에메랄드 가격은 3만 원이고 나는 식재해서 받겠다 그러면 도엔도에 화이트 27,000원 추가하면 됩니다. 자, 어때요? 요거는 풀분인데 제가 풀분에 식재했고 혹시 우리는 집에 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면 그린 에메랄드만 구매하셔요. 이렇게 얘만 구매하셔요. 아이고 세상에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진짜 내거 하고 싶다. 그동안에 워낙 대품만 소개했었고 단가도 가격도. 자, 오늘은 그린 에메랄드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 지금부터 하세요. 언제요? 어버이날 아기들한테 돈을 좀 미리 받아요. 계좌이체 해라. 그래서 저희는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아도 그냥 계좌이체 벌써 들어옵니다. 3월 말 지나고 4월 되면 이미 아이들이 계좌이체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필요한 거 다육이 구매하세요. 자, 나는 식재해서 받겠다 그러면 27,000원 추가하면 되고 나는 우리 집에 분이 많아서 필요 없다 그러면 3만 원. 그린 에메랄드. 자, 제가 번호를 매기려고 했었으나 우리가 자꾸 외워야 합니다. 그래야 치매가 안 걸린대요. 그린 에메랄드 3만 원입니다. 3만 원. 얼마나? 정말로 예쁘죠? 신문에 탁 말면은 꽃처럼 장미꽃은 저리가라하게 예쁩니다. 아유, 장미꽃 재배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니카 금철화. 아이고 세상에 시간이 지나니까 더 진해졌죠? 니카 금 철화 가격은 6만 원인데 자 나는 철화 말고 이렇게 생얼만 있으면 좋겠다야.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자 생얼만 달려 있는 아가는 5만 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조금 부담스럽나? 자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니카 군생이고 가격은 5만 원이고 제가 요즘에 하얀색 풀분을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얀색 풀분에 식재했어요. 어머 하얀색 풀분도 파나? 어머 그래요? 그럼 못 봤어요? 쑥쑥이 영상 끝에 가면 있잖아요. 세상에. 자 니카금 철화는 6만 원, 니카 군생은 5만 원.
자, 니까 군생은, 맞아요. 5만 원이에요. 어머, 세상에.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죠?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 꼼꼼히 보아야 이쁘다. 이뻐요. 니카 군생 5만 원. 자, 그 다음에 요, 얘요. 약간 영상으로는, 열버 보이나 흑금강 군생. 저희가 흑금강을, 뒤에 가면 대품이 있습니다. 어마무시하게 진합니다. 색감이. 자, 금강 군생, 어머, 3만 원, 괜찮네, 그죠? 아이고, 아까 그린 에메랄드하고, 흑금강 군생하고 두개 해도 6만 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하얀색 분에 식재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잖아요. 자, 그리고 얘도 제가 플라스틱 분이긴 해도 색감 있는 검정색 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린 에메랄드 3만 원, 네, 찜했어요. 그리고 흑금강 군생 3만 원. 찜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할로윈 백금은, 자, 약간 다르잖아요. 하나씩 볼 때는, 어머, 비슷한데, 이름만 바꿨나? 아이고, 그럴 리가. 자, 할로윈 백금. 어머, 얘는 또 4만 원이야. 세상에. 이쁘니까 조금 단가가 있네, 그려. 자, 제가 저면을 조금 했어요. 자, 얘는 할로윈 백금. 4만 원. 자, 아이, 사진 찍어요? 이제 구독자님들 제가 한 가지만 말해드릴게요. 아유, 나 그거 할줄 모르는데 그말좀 하지 마요. 아유, 세상에. 나도 63살인데 유튜브도 다 배워서 하지. 그리고 폰뱅킹도 다 배워서 하지. 누가 날 때부터 폰뱅킹 할줄 알고 누가 날 때부터 유튜브 해요? 구독자님도 캡처하는 방법을 배우면 세상이 편하고 또 홈뱅킹 하는 방법을 배우면 세상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사고잡은 거 삽니다. 자, 할로윈 백금 보셨죠? 요즘에 핸드폰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해도 복사가 되는 핸드폰도 있더구만요. 자, 우리도 그런 기능들을 쓰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고요. 자, 할로윈 백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이 가장, 저희가 약 1년 됐나요? 작년 5월, 6월 달에 이 흑사금을 6만 원대 판매했었을 때 최고로 많이 팔았어요. 그냥 너나 없이 다 샀어요. 자, 이 아이는 굳혀져 있고 이미 우리 국내에서 뿌리 다 내려서 이제 우리 국내산이 됐어요. 사실은 이 아이들은 다 수입이잖아요. 제가 분갈이 해보니까 제법 뿌리가 많이 났더라고요. 자, 흑사금 가격은 2만 원. 어머, 세상에, 6만 원짜리, 그건 아니에요. 6만 원짜리는 아직도 보스가 있는데 얘는 조금 작아요, 작아요.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기 가장 좋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아니 흑사금도 이봐요, 이봐요, 묵으니까. 어머, 세상에, 야가 흑사금 2만 원짜리예요. 야가 흑사금 2만 원짜리예요. 세상에, 자, 흑사금 2만 원짜리예요. 자, 흑사금 2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빨리 다른 채널로 가시면 어떻게요? 지금부터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베란다용으로 소개합니다. 자, 흑사금 봤죠? 자, 요 아이가 새로 들어와서 요 아이 한번더 봅니다. 내거 하고 싶은 아이 중에, 세상에, 종이컵 하나만 갖다 대보고 싶은데요. 종이컵은 말고 12cm 하나만 대볼게요. 이게 12cm예요. 얼굴 하나가 12cm 정도 되죠? 아이고, 어마무시하구만. 자, 얼굴 하나가 12cm 정도 합니다. 자, 요 아이의 이름과 가격은 잠시만요. 어우, 세상에. 달빛금이고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달빛금 가격은 10만 원. 달빛금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세상에. 어머, 세상에. 달빛금 가격은 10만 원 맞습니다. 제가 아까 12cm 다시 한 번만 비교해 드릴게요. 자, 12cm가 얼마네요? 자, 12cm가 얼마네요? 요 정도는 내가 나한테 주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어버이날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내가 꼭 품고 싶은 아이, 꼭 품어 보실 아이, 바로 이 아이, 바로 달빛금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 한 번만 더 보고 갈게요. 얘 새로 들어왔죠, 당연히. 자, 요 아이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핑크 시스터즈. 핑크 시스터즈. 지난번에 핑크 스타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죠? 얘는 핑크 시스터즈. 자, 그러면 핑크 시스터즈는 지난번에 핑크 스타 구매하신 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아유, 세상에. 6만원, 6만원. 자, 핑크 뭐시기? 핑크 시스터즈. 핑크 자매라고? 그래요. 자, 핑크 시스터즈. 가격은 6만원. 제가 이렇게 연두색과 노란색의 풀분해 식재했습니다. 구독자님들, 물론 예쁜 분해 식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풀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예쁜 분해 식재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요, 하셔요. 제가 해서 식재 후 보내드립니다. 제후 보내드립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이뻐라. 자, 요렇게 이렇게 식재 후 배송해 드립니다. 요 아이는 핑크 시스터즈 가격은 6만 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말로 베란다에서 7.5cm, 10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저희 이화랜드의 입구에 들어서는 정경입니다. 구독자님들이 맨 먼저 우리 집에 방문하면 가장 먼저 해주는 얘기가 기가 막히게 잘 키운다야. 흙이 좋아서 그런 거야? 맞습니다. 그 쑥쑥이를 오늘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보이시나요? 저 종이컵 사이즈? 여기. 종이컵 보이잖아요? 얼마나 큰 대품의 창, 얼마나 잘 달구어진 국민이 바로 쑥쑥이가 그 비법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잘 키우는 데는 흙이 좋아서 그렇다고 구독자님들께서 입소문 내주는 바로 그 쑥쑥이 흙 영상 이어가겠어요. 네, 구독자님들 다육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잘 키우는 다육이는 뭐가 좋다고? 흙이 좋다고 구독자님 스스로 우리 농장에 방문하신 분들은 입소문을 다 내줍니다. 자, 흙 어떻게 만드는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자, 나는 농부다 출연하신 그 사장님 맞으신가요? 맞습니다.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나는 농부다에 출연하셔서 흙을 자랑해주신 그 사장님이 맞습니다. 자, 흙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 다이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요. 네. 각 재료마다 비율이 황금 비율로 이렇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각자의 재료는 비슷할 수 있으나 배합 비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10가지 재료에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추가해서 비벼서 어떻게 비벼요? 기계로 이렇게 기계에다 넣고 돌려주시면 되죠. 어머, 세상에. 우리 딸이 초창기에 고생한다고 사줬던 기계로 이렇게 비빈다, 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짜자잔, 이렇게 잘 만드는, 자, 어머, 세상에. 이렇게 다육이를 잘 키우기까지는 황금 비율의 흙이 중요하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황금 비율의 흙을 한 번만, 자, 베란다에서 굳히겠다. 그러면, 자, 쑥쑥이. 그리고 소림마사. 네, 맞습니다. 그 베란다에서 나는 굳혀서 다육이를 키우겠다 하시면 쑥쑥이 2kg에다 소림마사 2kg를 섞어. 자, 제가 이 상태를 보여드리면 요렇게. 세상에. 이 흙으로 써보신 분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기 쑥쑥이가 제일 좋더라. 자, 소문 다난 흙이 바로 이 흙입니다. 자, 그리고 자, 베란다에서는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를 섞어서 굳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요 어머, 세상에, 야는 뭐래요? 창흙, 창흙. 자, 구독자님들 요즘에 이렇게 잘 키운 아이. 자,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잘 키우는 창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종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 이런 아이들은 창금이에요. 자, 창금을 어떻게 잘 키워요? 세상에, 세상에. 자, 제가 창금을 잘 키우는 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흙이라고 저희 산야초 60%에 나머지 배수 영양을 추가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으로
구독자님들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창흙을 넣은 창금이 기가 막히게 잘 크더라. 자, 요 창흙은 이제 지금부터 빨리빨리 소개할게요. 이렇게 키워보는 창, 요렇게 키우는 창금을 구독자님들이 자, 10kg에는 창흙을 두 개 정도 넣으면 됩니다. 창흙은 1kg에 5,000원씩 판매하는데 10kg 쑥쑥이에 약 두 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알맞는 그런 창흙이 됩니다. 자, 쑥쑥이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2kg는 5,000원입니다. 쑥쑥이. 5kg는 10,000원입니다. 10kg는 20,000원. 쑥쑥이만 구매 고저 하시면 한 박스에 택배비를 4,000원. 두 박스다 그러면 8,000원입니다. 택배비를 각자 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 5kg짜리. 그리고 제가 지렁이 100% 분변토는 얘 3kg에 10,000원씩 추가적으로 넣었는데 아가 너무 어린 아가인데 내가 키우고자 할 때는 저도 지렁이 분변토를 조금씩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창흙 소개했었잖아요. 창흙은 10kg에 2개 정도 1kg짜리 2개 정도 넣으면 제 생각에 아주 딱 알맞는 흙이 된다고 제 생각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영양제 필요하다고요? 자, 비타민 맞아요. 비타민이고 소자는 5,000원, 대자는 10,000원입니다. 칼슘은 석화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석화 갈아서 만들어서 키로에 4,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고 아른거려라. 자, 그 다음에 요 다육이볼 소자는 제가 입고지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다육이볼 중자는 복토할 때 사용합니다. 2kg에 7,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화분이 커지면 12cm, 15cm 이상이 되면 맨 아래에다가 저는 가벼운 돌 경석을 깔아요. 경석이 얼마예요? 1.5kg가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나는 복토를 중립으로 하겠다 그러면 중립은 5kg 5,000원. 소림마사를 추가적으로 쓰겠다. 5kg 5,000원. 맞습니다. 그리고 2kg 필요하신 분은 따로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 제가 초보맘 시절에 요런 아이들 파는 데가 가장 어디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자, 빨리 갑니다. 흰색 사각 9호짜리 9cm를 말해요. 지름이 가로 세로가 9cm예요. 높이도 9cm겠죠. 자, 이렇게 어머 세상에. 자, 이렇게 생긴 9cm짜리 사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흰색 사각 9호짜리 10만 원입니다. 10개 단위로 판매합니다. 자, 흰색 사각 12호짜리 10만 5천 원. 흰색 사각 15호짜리 10개 20,000원. 자, 9cm, 12cm, 15cm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혹시 요 근간에 우리 다 농장에 오신 분들은 이제 검정색에서 하얀색의 분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더 큰 게 필요하다. 제가 이 보라색하고 연두색은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제가 사용하고 써보니 좋아서 소개합니다. 자, 보라색 원형 15는 1,500원, 5개 하면 7,500원, 보라색 17, 하나에 2,000원, 5개 하면 10,000원입니다. 보라색 20, 하나는 2,500원, 5개는 12,500원. 색상은 나는 보라 할 거냐? 이게 보라인데 영상으로 자 흰색하고 구분이 되지요? 보라 맞잖아요. 자, 그다음에 연두색은 똑같은데 색상만 보라 달라, 연두 달라 하면 됩니다. 자, 흰색까지 다 같이 볼까요? 흰색은 사각이에요. 9호, 12호, 15호, 보라는 15호, 17호, 20호. 자,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 깔망. 예, 깔망은 맞아요. 그 도자기 화분 구매하면 제가 다 드리지만 따로 추가적으로 구매하면 천 원. 한 장에 1,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삽목판은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를 삽목판이고 구멍이 없는 관수하는 거는 저면통이에요. 자, 삽목판 37
곱하기 53은 4,000원, 저면통은 37 곱하기 53이 5,000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요즘에 그 맞아요. 나는 농부다 출연하고서부터 그 흑사장님을 많은 분이 찾아서 흑사장님이 오늘 출연해서 전격 소개를 했습니다. 예, 꼼꼼하셔서 워낙 꼼꼼해서 잘 만드는 쑥쑥이 영상 특별히 구독자님들께 소개해 드렸어요. 건강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